사임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술접대 다들 아시는데요. 그 관련된 검사들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폐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96만 2천 원 술접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검찰 술접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술접대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이 범죄 혐의 점검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언론 보도에 따르면 술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 옥중 편지가 공개된 다음 날 라임 사건 수사 담당 검사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고 일주일여 뒤에는 나머지 검사 두 명도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업무 일지 일부를 파쇄하고 아예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조사하고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술접대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기막힌 결과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